안녕하세요.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증 과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막 화를 내고 있네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를 왜 내게 되는지,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심리적인 역동이 있는지 분석해 보는 자격증,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증 과정이고요. 이 과정은 자격증과 가장 저희 전문가 양성만의 특징 무엇이냐? 2시에 힐링 스터디. 네. 여러분 시간만 내주신다면 평생 심리 테스트, 또 MBTI, 애니어그램, 심리적인 거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격증 과정에 포함된 스터디까지, 진단지까지 평생 사용하실 수 있고요. 자료까지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세한 안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하루 4시간 주시면 소수 코칭의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주 빠른 속성 클래스가 특장점입니다. 자, 이러신 분들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에요. 또는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너무 주변에 이 심리 조종자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관계에 너무너무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나는 이거 심리적인 거에 관심이 있는데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또는 정말로 우울하거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좋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격증까지 따는 절호의 찬스! 자, 관계에 힘드신 분들 빨리 들어오세요. 자, 이 수업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쌍방향 줌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대면처럼 네, 라이브로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자, 오프라인은요, 가끔씩 보면 이렇게 숨어 있거나 아니면 그냥 묻어가거나 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화상으로 정말 렌즈로 더 가까이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서로서로 더 가까이에서 있는 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실감나는 수업입니다. 자, 또한 저희 전문가 양성 윙스만의 특징은 바로 2시에 힐링 스터디, 마음 스터디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힐링 스터디를 통해서 평생 공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요. 자, 이 과정은 소수 코칭입니다. 소수 코칭 속성 클래스. 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요. 5명 이내에 아주 소수로 네, 이렇게 과외 코칭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용 가장 궁금하시죠? 1회 4시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수 코칭 속성 클래스입니다. 249,000원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격증 추가 비용 없습니다. 특별히 힐링 스터디 시간만 내주시면 모든 분들이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진단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러분 티 이렇게 쉽게 진단하는 게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상담하실 수 있도록 단 프린트물로 네, 공유를 하거나 어디 사이트에 올리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프린트물로 얼마든지 평생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진단지를 드리고요. 수료 후에는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모든 것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은요, 4시간인데요. 하루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교류분석 진단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요. 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지, 또 이 세 가지 자, 에릭 버니 얘기하는 세 가지 자, PAC에 대해서 기준을 확실하게 배우시게 됩니다. 자, 2교시에는요, 이 교류 패턴의 인간관계 핵심적인 역할을 배우고요. 또 부모와 엄마의 그런 역할, 부모와 어떤 엄마의 역할 이런 것들도 함께 배우시게 되면서 일상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이 에릭 버니 얘기한 심리 게이머, 흔히 우리 가스라이팅 들어보셨나요? 심리 조종 들어보셨죠? 네, 다 에릭 버니의 어떤 그 이론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심리 조종의 근본적인 이야기들, 이 게이머에 대해서 아무도 못 보는 비밀, 핵심 비밀 가르쳐드립니다. 3교시에는요, 더 나아가서 심리 게임 어떻게 하는지, 또 인생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너와 내가 심리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또한 흔히 이 TA 하면 상복, 이면, 교차 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들을 아주 쉽게 우리 문화에
알맞는 네, 그런 사례들을 많이 배우시게 되면서 스트로크에 대한 것들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시게 되셨는지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수업은요 실제로 이렇게 어떤 수업인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요 실감나게 온라인에서 화상에서 직접 옆에 있는 것처럼 이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자, 교류분석 상담사라는 것은요 인간관계에 교류되고 있는 어떤 자아 상태를 분석하는 심리요법의 하나입니다. 심리게이머를 집중적으로 배움으로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어떤 의사소통, 핵심적인 부분,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병원, 학교, 관공서, 기업, 모든 기관에서 이 AI가 할 수 없는 갈등관리, 조직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출 분야는요, 자기 개발, 어떤 사내 강사의 역할, 또는 심리 상담, 또 직업 상담사 분들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직,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투잡이나 N잡을 하시는 분들, 승진 또는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멘토링의 역할을 하고 싶으신 분들, 정말 여러분들 가족분 먼저 한번 시도해보라고 말씀을 적극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과정은 저희 한국기업인재연구소의 전문가 양성의 이 과정의 특징 바로 진단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진단지 정말 대박 다 사용하실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진단지, 출력물로 얼마든지 평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샘플, 진단지 샘플도 함께 보시고요. 자,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정말 좋은 평가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새로운 점을 알게 됐다라는 정말 좋은 네, 그런 굿샘플 감사드리고요. 이 감동목이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부분이에요. 심지어 면접까지 잘 봤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요. 줌 강의를 이렇게 신선하게 하다니요 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아, TA는 특히나 관계의 어떤 그런 함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정말 대중적으로 더 쉽게 많이 상담하고 강의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자, 그럼 누가 가르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강연의 날개를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강연의 날개 이렇게 이력 등을 보시면 쉐어톤 브랜드에서 또 많은 CS 관련된 사람 관계에 관련된 그런 분들에서 기업 교육 20년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노하우, 핵심 노하우만 쏙쏙 뽑아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추천해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요. 자격증 코스가 너무 오래 걸려요. 또는 저는 지방에 사는데 아유 이것도 언제 올라가나요? 해외에 사는데요 하시는 분들 또는 나이가 좀 있어서 혼자 조용히 좀 타고 싶어요. 경력이 좀 있는데 좀 처음부터 하기가 좀 낯설고 좀 그래요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연락 주십시오. 또 이렇게 얼마든지 장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화상으로 여러분들 서비스 해드리기 때문에 교육을, 자기 개발을 이제 언제 어디서나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자격증 궁금하신데요. 이름, 교류분석 상담사 1급 자격증이고요. 한국기업인재연구소에서 발행합니다. 하지만 이 자격증은 정식 한국직업력개발원에 등록된 국무총리 산하의 연구기관 알고 계시죠? 네, 이 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정식 등록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수료증, 샘플, 이 저작권 어떻게 등록되어 있는지 또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너무 재밌고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속 시원한 TA, 교류분석 상담사 자격증 과정 적극 추천드립니다.